아니랑 이랑 한 말이에요. 진두아리랑 한번 해주세요. 진두아리랑 가면 지금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 까라리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내가 갈길 그루부가 언제 다시 알았던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선생님 혹시 미량아리랑 하실 줄 아세요? 그럼 나도 아주 잡아먹으려 하네. 그러고 아니 자꾸 하시니까 너무 또 듣고 싶고 또 아니야 듣고 싶고. 미량아리랑도 있고 저 상해도 가면 이용갈 씨가 불렀던 대뱅이 타령 왔구나. 서서 낙조하에 떨어지는 저에는 내일 아침이면 또 다시 찾아오려 해. 연불이로구나. 이건 아지성이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대감놀이 대감 타령 왔구나 왔소이다. 대배가 왔소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장구 한번 해주실래요? 타악을 한번 해주실래요? 장구를 한번 하고 장구 한번 해주실래요? 장구를 아니 힘드시죠? 어 무지개 부려먹는다. 땀을 엄청 흘리시죠? 에? 아니 뭐 이렇게 자꾸 줘? 장구 하신다고 그래서 장구 뭐 하려고? 그래 장구? 그래 알았어. 장할 줄 알아? 알았어. 아유 또 집에 갈 차비 없는 거야? 장구 올려주세요. 장구? 장구. 차비 없으면 나한테 꺼달라게. 장구. 저기 장구 뭐? 장구 준비하면서 장할 줄 장할 줄 안다고? 어 장할 줄 알아? 응 그래. 마이크 줘볼게 이걸로. 그래 창을 해봐. 응. 박수 한번 치세요. 창을 할 줄 안다. 자. 진짜 할 줄 안다니까? 일단 들어보고 울지 나마. 어이. 시주 아니야? 뭔 노래가 그렇게? 옳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달밤에 공 들고 배구하고 앉았네. 지나가고 이란 그 부중도 창이래도 잘 하는 줄 알았지. 처음에는 잘 나오대. 아! 어 그래 전기를 지져버려 뒤집게. 죽었냐? 네. 어? 죽었어요. 죽었으면 발범을 살아나. 안녕히 계세요. 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장구 연주 한번 해주십니다. 네. 네. 자 고생하시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예,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한 덕분으로 이렇게 무릉무릉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예, 이 타악기 아, 모든 악기를 제가 다 알고 천 가지 만 가지 할 줄 있어야 국제 평화상을 받는 거죠. 국제 평화상은 우리 나훈아 씨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제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장구 사물놀이 낙타 저희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서 내보냈다. 이게 광수 둘이 여러분 아시는 독수 인태라고 있습니다. 아 또북이라고 있고 저희들이 한 클럽에 있어요. 옛날에 그분들 그래 그 지금 이제 대스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장구는 이게 가락 가락가락마다 이집 지역마다 다 달랐습니다. 국거리가 있고 자진산채가 있고 양산두가락이 있고 두공지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락 하나에서 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땅땅땅따라 원래 이 농악장구는 또 따로 있어. 농악장구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난타장구가 또 따로 있어요. 난타장구, 두마치, 삼마치. 그래서 이게 타악기를 보면 이게 순서가 이게 이제 이 저녁이라 이제 세게 못 때려요. 왜냐면 아파트가 이게 만나가기 때문에. 또 이 타악기 소리하고 북소리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게 보면
한잔 잡수고 치세요. 네. 뒤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안 되겠어. 우리 선생님 병나면 또 3일 남았는데 또 네. 가락을 보여드리는 거지.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이리, 응, 그러지, 그러지. 예, 진짜. 응, 그랬어요. 어, 이번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장구를 모실 겁니다. 어, 여러분들 입을 딱 벌고 탁 들으셨죠? 예, 저런 드럼 소리는요, 아무나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죠? 정말로 40년의 세월을 50년의 세월을 하신 분만이 합니다. 자, 지금은 3분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박수만 더 주세요. 박수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잘 친 것 같아요? 잘 쳤나? 선생님 죄송한데 오늘은요 11시에 한 번 더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네, 좀 쉬었다가 아이고 네, 오늘은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네, 가서 좀 쉬세요. 우리 향기가 한 번 하고 뒤에 또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모셔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모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